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 공방입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은 불편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든든한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골목골목 불편한 점들은 빠르게 찾아내고 또 처리해주는 든든한 마을 지킴이 이야기 오늘 소소 공방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전 세종 충남의 소식통 이재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구석구석 여러분들 위해 달리겠습니다. 대충남 이재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불철주야 마을을 지키는 홍반장처럼 이 마을 구석구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네. 오늘 만나고 온 분들은요. 네. 이름하여 자율방재단입니다. 자율방재단. 네. 그런데 저는 자율방범대원은 들어봤었는데 방재단은 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생소하시죠? 네.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율방재단인데요.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요리조리 동해번쩍 서해번쩍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칭찬을 하면 제가 입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얼마나 칭찬할 게 많은지 충남 예산으로 떠나보시죠. 마을에 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예산 사표 자율방재단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율방재단의 단장님 모셨습니다. 근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뭐예요? 자율방재단이란 네.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복구라든가 구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구호하거나 지켜주거나 이거는 119도 있고 경찰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율방재단에서 그 활동하는 인원들이 그 각 마을에 어떤 이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동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그 어떤 방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재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 지킴이들이 오셨구나.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손으로 직접 해결한다. 2006년에 창단한 삽교읍 자율방재단은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마을의 재난을 예방, 대비, 복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단장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율방재단이 돼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고요. 저도 시켜주세요. 아, 할 수 있겠어요? 네, 뭐 하는데 뭐 어려운 게 있나요? 하려면 네. 이 동네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하는데 따라와 보십시오. 아, 동네 한번 쭉 둘러보면서 네. 문제가 뭔지 네. 오케이 제가 다 찾아낼게요. 뭔데 뭔데? 우리 대충남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우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재단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아니 뭘? 뭐 아까부터 계속 찾고 계시는 아니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떨어진 게 있어요? 하수도 쪽에 낙엽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장마시에 물이 넘쳐서 피해볼 수 있는데 확인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계속 확인하면서 다니시는구나. 문제가 있나? 오케이, 입력 완료. 자, 구석 꼼꼼하게 보다 보면요. 그렇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포트홀이네요. 세상에 이렇게 파였디야. 이거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구멍이 네.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네.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엄청나요 지금. 아니 지금 차도 이렇게 펑크날 수도 있고 가다가 어두우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어요. 무심코 걸어갈 수 있는 이 빙판길도 우리 방재단에게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야, 방재단이 보기보다 해야 할 일이 참 많네요. 저희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예찰을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아유, 성격도 급하셔라. 제이 씨, 네. 저희는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 활동을 합니다. 자, 따라 들어오세요. 예. 아, 회의도 먼저 해요? 예예예. 예, 예. 무슨 회의? 마을을 살펴보느라 흩어졌던 방재단이 한데 모여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 건데요. 여차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단원들이 말씀해 주시면 오늘 그 보수 작업하고 활동하는데 적용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제설모래 작업했는데요. 운전자들이 모래주머니 사용할 수 있게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그러면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올해는 안 되셨네요. 네. 아니, 그럼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아, 이게 방재단이 봉사하는 거라고 하길래 네. 저도 뭐 특히 봉사할 일은 없고 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참석하게 되었어요. 아, 그럼 1년 동안 어떤 또 보탬이 되셨나요? 수위 났을 때, 복구할 때 또 함께 가자고 연락이 오면 함께 가고 작은 보탬이나 그거 하고자 하게 됐어요. 오늘 같이 이렇게 날씨 추운 날도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아요. 봉사한다 그러면은 네. 어디든지 달려가요. 추위 같은 거는 그런 거 걱정할 것 같으면 나오질 않죠. 아유, 멋있다. 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재해와의 전쟁! 자율방재단 지금 출동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도로변 배수구 처리입니다. 근데 배수구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는요, 그 안에 있지요. 세상, 이렇게나 꽉 차 있군요. 맞습니다. 다들 비 오는 날 도로 곳곳에서 물에 잠긴 현상 본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도로변 배수구 때문입니다. 막힌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침수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대 씨, 삽질 잘해요? 아, 삽질이요? 네.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죠. 근데 아유. 제가 PX병이었죠. 자, 우리 삽질 한번 합시다. 예. 삽질도 아예 안 하게. 예. 배수구 안이 이렇게 꽉 차서요. 파도 자꾸만 나옵니다. 이야,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렇게 꽉 막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이게. 어우. 아니, 원래 이래요? 아니. 겨울철 되면 낙엽과 흙먼지가 쌓여서 정말로 이렇게 하수구가 꽉 막힙니다. 문제는 이 흙먼지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려서 또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민분들한테 많이 쓰레기는 버리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배수로를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범의 순찰! 아유, 아버님!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접하기 힘든 일들이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예. 어떻게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셨어요? 얼굴도 왜 이렇게 표정이 밝으셔? 고맙습니다. 네. 장마와 태설 그 모든 것이 피해가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들이 다음이나 도움이나 되고 조금 방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우리들이 설전수범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 이렇게 뿌듯함을 좀 많이 느끼십니까? 이렇게 다음 이런 어려운 물리에서 피해를 막고 우리 이제 인간들의 많은 피해가 없고 할 때는 보람을 느끼고 이런 봉사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을 처리해볼까요? 밟는 순간 덜컹 하는 포트홀은 같이 타다가는 큰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데요. 복구의 손길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방재단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야, 정말 깔끔해졌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임무 수행하러 가보겠습니다. 미끄러운 물결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바로 이것만 있으면 되지요. 이 음지여서 여기는 네. 다른 지역은 다 녹았는데도 여기는 안 녹아서 여기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방재 단원분들이 여기를 지금 염화칼슘으로 작업을 해서 인위적으로 눈을 녹이지 않으면 여기는 내일도 모레도 안 녹아요. 거의 뭐 여름 올 때까지 계속 이러겠어요. 그렇죠. 뿌리면서 다니면 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해보고 싶다. 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이거 약간 그 소금 뿌리는 것 같은데요? 양념 시제지.
아이고, 그걸 그렇게 뿌려서 어떡합니까? 고로고로 이렇게, 그러고 많이 뿌려도 부식이 되고 그러니까 고로고로 이렇게. 자, 적당한 양을. 아, 너무 좀 뿌렸어요? 예. 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뿌려도 안 되고요.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고로고로 했던 눈에 이 녹을 정도로만 적당량을 고로고로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면 도로가 부식돼서 포트홀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이렇게 고로고로 적당량을 꼼꼼히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무럭무럭 잘 자라... 아유, 이런 느낌이 아닌데? 밥 주는 것 같네, 이게. 자, 잘 녹아라. 자, 이제 많은 일들을 했네요. 아까 그 포트홀도 메꿨고 눈도 이제 염화칼슘 뿌려놓고 뭐 하수구도 파내고 뭘 많이 했네. 힘들죠? 아니, 힘들지 아직, 않은데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또. 예. 아니, 할 일이 또 남았다고요? 그럼요. 이걸 비치해놔야 돼요. 에? 뭘 비치해놔요? 이걸 비치해놔야 돼요. 에? 뭐야 이거? 이거 모래주머니네? 방재단이 직접 만든 모래주머니는요, 도로가 결빙됐을 경우 뿌리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과 차량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고 손길이 닿기 편한 곳에 놓는 거죠. 힘들이 좋으시네. 모래도 이제 주머니도 다 쌓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읍산못으로 복귀해서 드디어 예찰도구로 한번 쫙 하면서 갈까요? 예예. 예. 뭐야 또 뭐야? 자율방재단의 마을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활동이 굉장히 그 지역을 해서 보람이 있었고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한 게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갖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니까 정말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지 또 어떤 숨은 도움을 받고 사는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지역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하세요. 네, 우리가 평소에 마을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포트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금방 메워져 있고 네.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우리 마을 지킴이 마을 방재단 덕분이었군요. 이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곳곳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인력도 부족하고 좀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단체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고요. 특히 오늘 만나고 온 삽교음 자율방재단은요. 그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서 평생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고요. 항상 관심이 많으시고 뭐가 문제인지 항상 이렇게 살펴보시고 네. 그야말로 마을의 이 소식통들만 모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06년에 창단을 해서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밤낮 없이 열심히 마을을 네. 돌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는 마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바로 이 자율방재단 덕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발적인 모임이면 뭐 따로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방법이 있죠. 안전한 마을을 위해서 네.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늘 교육을 하고요. 네. 역량 강화와 또 대책 훈련 등을 통해서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고 항상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계십니다. 방법들을 네. 미리미리 숙지하고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네. 돼 있으신 거죠. 사실 근데 자원봉사라고는 하시지만 분명히 각자의 생활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내 일처럼 나서서 하시는 모습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포트홀 메꾸는 거에서부터 모래주머니까지 만들기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네. 저도 놀랍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위험에 대비한 일이라면 정말 안 하는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요즘 같은 이 겨울에는요, 길이 미끄러워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모래를 네. 잘 쌓아두시고요. 혹시나 마을 주민들이 미끄러지셔서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항상 얼음을 깨는 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여름이면은 호우특보가 발효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배수로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이렇게 칭찬할 게 많아가지고. 아, 잠시만요. 물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네. 하수도 위생 관리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요. 또한 네. 폭염에, 여름에 또 농작업을 하시다가 혹시나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쓰러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또 얼음물을 들고 다니시면서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차로 주변의 안전도 살피시고요. 평소에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네. 안전 대비도 항상 하시고요. 이야,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사계절을 내내 언제 어디서나 이 자율방제단이 조용히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없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분들이 전부 이제 마을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다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 또 그 마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혹시 이 화면을 보면서 나도 우리 마을에 대해서 좀 알고 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실 때 꼭 그 예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예산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마을을 위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피가 끓어오른다 이런 분들은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는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 군, 구에서 약 7만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네.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선발 기준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네. 안전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피가 끓는다 이런 분들은 모두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함께 안전한 동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아는 방제단원에 문의를 네. 하셔도 좋고요. 읍사무소에 가셔서 읍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셔도 아주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까지 가서 등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방제단을 찾아서 거기에 등록하시고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희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 먼저 해주길 기대하기보다 내가 하면 되지, 나부터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방제단처럼요.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소소공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